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좀마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오다가 보니까 정산공원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정산공원은 부산에서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옛날에 외적이 쳐들어올 때 성을 짓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나온 김에 저의 자작시를 낭송해 드리고 남는 시간은 주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자작시 햇볕이 아깝다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햇볕이 아깝다. 온 천지에 내리는 흔하디 흔한 햇볕도 누군가에는 한 줄기 햇볕이 그립다. 오랜만에 내리는 햇살을 그냥 흘러보내기 아깝다. 두 손 모아 살포시 받아서 항아리에라도 담아둘까? 지구멍에라도 넣어줄까? 빌딩 숲에라도 넣어줄까? 쓰러져가는 노인의 방이라도 넣어줄까? 아무리 태양이 찬란하다 하여도 지구멍에는 비출 수 없고 빌딩 숲은 그늘만 깊어갈 뿐이다. 바람아 불어라. 불어서 태양을 가득 싣고 저 지구멍에, 저 숲속에, 저 빌딩 그늘 아래도 넣어주렴. 뜨겁다고 양산 쓰고 다니게 하지 말고 성거림 처바르게 하지 말고 일하느라 하루 종일 햇볕 한번 못 보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좀 실어보내 주렴으나. 빗물이 새서 곰팡이가 득실득실한 저 구멍 가게도 보내주렴. 빌딩에 가려서 장마철에 빨래도 못 말리는 저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에도 보내주렴. 바람아 불어라. 산들산들 불어서 아까운 햇볕 그냥 버리지 말고 저 지구멍에 전하고 가려무나. 네, 이 시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어느 봄날 아침에 밖에 나가니까 햇살이 너무 따뜻했어요. 따뜻해서 이 햇볕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정말 그늘지는 곳에서 이 햇볕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간략하게 메모를 해뒀다가 그 뒤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시낭송은 저는 뭐 시를 시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를 그냥 글적이는 사람이지 낭송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서툴지만은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고요. 그러면 제가 또 카메라를 돌려서 여기 정산공원 주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 정산의 정자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기 부산 앞바다가 보이죠? 보이고 주변을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여기가 여기는 뭐 아름다운 경치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올 때 여기에 이제 부산 진성을 쌓고 여기서 외적을 무찔렀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아름답다기보다는 우리한테 그냥 우리 나라를 그전에 조선을 지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산공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저기에 대한 설명 안내 표지가 있긴 있는데 저런 걸 찍으니까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이제 저작권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 제3자와 유사하다 해서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3자와 유사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똑같은 문구, 똑같은 표지판을 그대로 찍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유사하다고 해서 저작권에 걸려서 뭐 수익 창출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제가 좀 또 찍을 순 없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는 부산 앞바다 너무 아름답죠. 부산 앞바다. 그래서 여기서 성을 쌓고 예전에 그 일본 외적이 쳐들어올 때 저쪽에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딱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외적을 무찔렀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성이고요. 모성, 엄마성이고 또 자성대라고 또 있어요. 자성대라는 거는 여기는 모성이고 자성대, 그 자식의 성, 요거는 엄마고 그쪽에는 아들이죠. 아들 성이 또 저쪽에 있어요. 그거는 제가 또 기회 되면은 또 그쪽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는 부산 앞바다 정말 아름답죠. 이쪽에는 역광이니까 잘 안 보이고요. 여기 지금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치입니다. 오늘은 하늘도 아침에는 흐려서 좀 흐렸는데 지금 오후 되니까 날씨가 맑고 아름답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자로 지금 정자의 맨 꼭대기 올라왔는데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밑에 층 내려왔고요. 예. 저쪽에 보면은 이것도 지금 뭐 걸릴란가 모르겠는데 유리가 있어요. 이거 같이 찍으면 전번에 제3자와 유사하다 해가지고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화 탐방해서 올린 영상들이 그런 게 있어서 요즘 그래서 저 문화 탐방을 그래서 조금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해도 또 뭐 저작권에 걸리고 어쩌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조금 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과 최근에 또 승인 받고 나서 영상 올린 것 중에 이유 없이 노란 딱지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온 김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싶은데 또 제가 영업을 해야 돼서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가고 한번 또 제가 그 노란 딱지에 대한 영상을, 저는 뭐 카드라가 아닌 제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사실 실방을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카드라 하는 정보가 많아가지고 조금 제가 끓이고 있어요. 시간이 꼭 필요해서 제가 시청을 해드려야 될 분들은 제 방으로 켜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예쁜 게 많네요. 예쁜 또 성이, 성을 일단 또 한 바퀴 돌기는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생겼는지 표면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성 쌓인 거 보이시죠? 예전에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외적이 침략해오는 것을 여기서 막았습니다. 요런 게 쭉 한 바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관리를 잘하면 진짜.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신앙송을 하려고 집에서 있으니까 좀 깝깝한 것도 있고 해서 왔다가 이제 좀 시간이 남으니까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이런 산책길은 가면은 어디일까요? 이거 정상 둘레길이네. 이리 한번 가볼까?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 싶은데 가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와, 낙엽이 그냥 막 낙엽 카펫이네요. 그냥 둘레길을 쭉 한번 찍을 테니까 또 바쁘신 분들은 뭐 조금 보시다 가시면 되고 또 보실 분들은 또 이렇게 아 정상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 예전에 쌓인 성 있죠?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리고 또 정상공원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 아, 이런 것을 좀 역사를 알고 무조건 우리가 뭐 평화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평화가 있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제 조금 평화로워졌다고 느끼니까 평화 하지 뭐 평화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솔직히 평화로운 건 아니잖아요. 아 제가 어제 솔직히 조금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이 진성에 와 보니까 이제 그거 생각이 나는데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북한에서도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좀 씁쓸한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이건 제가 정말 있는 뉴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카드를 압니다. 제가 일본 언론 사이트에 자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김정은 친구가 한국에서 산업 정보를 계속 빼가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서 좋은 일이 지금 북한하고 좋은 일이 있다고 막 하는데 또 그런 거를 말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뉴스들을 보고 아 우리가 저렇게 평화하고 하는 동안에 솔직히 우리나라는 뭐 수출이 아니면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솔직히 뭐 수출 아니고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마저 뒤지면은 안 되는데 그 김정은이 서유서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그 산업 기술을 빼가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잡혔는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고 그런 뉴스를 보고 우리는 아마 잔치 분위기지만 좀 씁쓸했는데 어제 스마트폰을 생산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씁쓸하더라고요. 과연 뭐 중국에만 팔았겠습니까? 제가 뭐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 하니까 김정은 친구가 빼갔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북한에 무슨 뭐 스마트폰 생산할 기술이 있느냐고 이렇게 하던데 그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여기 옛날 성을 정말 있는 돌 그대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런 일에 너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를 할 정도 되면은 지성인이잖아요. 또 나라 일에 너무 무관심하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뺏긴다면 뭐 이렇게 뭐 쳐들어온 다음에 뭐 성을 쌓고 무찌르면 뭐 하겠어요. 예. 제가 주제 넘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 말한다고 제한테 뭐, 부당한 이득을 부당하게 하는 그런 없겠죠. 예, 그 얘기는 이제 거기서 마치고, 이제 여기 진성이란 데를 부산진성 자성대 옛날에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기술 이런 것까지 진짜 뺏기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까요? 오로지 뭐 스마트폰 이런 거 하고 자동차 이런 기술로 그나마
뭐라고 할까요? 지표, 경제 지표. 그것 때문에 솔직히 그나마 지표라도 또 괜찮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뭐 저래 되면 금방 따라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휴대폰 끄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한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